38번째죠. 38번째는 클로저입니다. 클로저는 상당히 상당히 러스트 클로저나 다른 클로저랑 조금 달라요. 다른 언어에서 우리 자바스크립트 초등 과정에서 공부했을 때그 클로저와 러스트의 클로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클로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fn과 fn mute라는 것과 fn once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러스트의 클로저는 매우 러스트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 볼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는 아마 이걸 한 번에 끝내기는 힘들 것이고 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제부터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len number 1, number 2 해서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클로즈입니다. 그리고 펑션하고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그죠? 첫째,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버티컬 바로 두 개로 딱 표시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펑션을 원래 일반적인 펑션은 컬리 브라켓으로 둘러쌌는데 지금 이렇게 컬리 브라켓을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한 줄일 경우. 두줄 이상일 경우에는 컬리 브라켓으로 둘러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점. 보시면 여기 있는 let number라고 하는 이 클로즈 외부에 있는 variable을 얘가 참조해서 보고 있어. 불러서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얘를 호출하는 거는 펑션과 동일합니다. 근데 펑션과 다른 점. 첫째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다른 점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버티컬 바. 그러니까 괄호 대신에 이렇게 버티컬 바로 아규먼트를 담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 점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컬리 브라켓 없이 바디가 없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음 세 번째는 외부에 있는 variable. 그죠? 베리어블들 외부의 베리어블들 뭐을 불러 쓸수 있죠.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언어에서는 클로저라 하더라도 외부의 베리어블을 불러 쓰는 것이 펑션들이 일반적으로 펑션들이 외부의 베리어블들을 불러 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러스트에서는 펑션들은 외부 베리어블을 불러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되돌아가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펑션들을 보시면은 외부에 있는 variable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 number란 말이에요. 그래서 fn my fun 펑션을 하나 정의합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뭐 number one 더하기 1 요걸 리턴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불러 쓰고는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왜냐니까 뭐라 되나요? Can't capture dynamic environment in a fn item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혀야죠. 여기 그러니까 dynamic environment 외부에 있는 dynamic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은 펑션 외부에 있는 것들을 다 dynamic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mute가 아닌데 이게 만약 mute라 그러면은 값이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을 펑션 내부에 불러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언어, 파스칼, 우리가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외부에 있는 베리어블들을 펑션 내부에다 얼마든지 불러서 쓸 수가 있었는데 러스트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로 러스트를 만든 두 언어, 부모 역할하고 있는 두 언어가 하스켈 이라고 하는 언어와 그리고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이 언어들은 어떤 언어냐니까 펑셔널한 언어들입니다. 펑셔널 언어라고 하는 것은 퓨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퓨어라고 하는 개념. 퓨어라고 하는 것은 퓨어 펑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퓨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펑션이 있다 그러면은 에브리 펑션이라고 그럴까요? 모든 펑션들은 반드시 항상 같은 인풋에 대해서 같은 값을 리턴해야 돼. 예를 들어서 펑션에서 뭐 my 펑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규먼트를 받고 뭔가 리턴하겠죠. 여기서 아규먼트에 a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뭔가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뭔가를 b를 리턴하게 되겠죠. 이때 언제 어디서든 이 펑션, 이 펑션에 a를 입력했을 때는 언제나 b가 출력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여기가 mute라고 붙여줍시다. 그리고 이 my function의 아규먼트로서 a를 받아서 a를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1 해서 리턴하는 거죠. 근데 a가 만약에 my number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떨 때는 a 플러스 1에서 6 더하기 1에서 7이 리턴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mute가 돼서 이게 7로 바뀌었다. 그럴 때이 펑션에 number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a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a 더하기 number1으로 할게요. 그럼 좀더 좋겠다. 넘버원과 a를 합쳐서 리턴하는 겁니다. a는 뭐 인티저 i32로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7이 들어서 a에 만약에 우리가 1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 1을 넣었습니다. 1을 넣으면은 1 더하기 넘버원 해서 7이 되겠죠? 7 해서 8이 리턴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뮤트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값을 8로 바꿨단 말이에요. 8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1 더하기 8에서 9가 리턴되게 되겠죠. 그죠? 얘 아규먼트는 여전히 1로 이전과 동일하게 1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풋은 1과 여전히 1이고, 펑션 이름도 my 펑션 해서 같은 펑션이고, 그죠? 그런데 아웃풋은 달라지게 되죠. 이것을 음표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음표. 이제 표와 음표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얘네들은 퓨어 펑션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언어들이에요. 그죠? 하스켈도 여기에 언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값들을 얼마든지 펑션 내부에 불러서 쓸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언어들이 펑셔널한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펑셔널 랭귀지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들 언어들을 약간 다뤘던 적이 있죠. 그럴 때 펑셔널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 랭귀지 간의 차이점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었는데,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펑셔널과 일반적인 언어들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클로저는 뭐가 가능하냐 하니까 바로 외부에 있는 것들, 얘네들을 불러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뭘 생각해 볼수 있느냐 하니까, 펑션은 외부에 있는 걸 불러서 쓸 수가 없죠. 왜냐니까 외부에 있는 variable을 불러서 써다가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펑션들이 unpure 하게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쓸수 없다고 만들어 두었는데, 또 이렇게 클로저는 쓸수 있게끔 만들어 뒀어요. 왜두 가지 방안을 다시 제시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펑션입니다. 여기니 펑션이 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클로저는 왜 되느냐는 거죠. 클로저 저는 can't가 아니라 can이에요. can inner fn 아이템이 아니라 이때는 fn 이렇게 표시합니다. 대문자로. 소문자로 표시하면 펑션, 일반적으로 펑션을 얘기하고,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하면 클로즈를 의미해요. 그죠? 근데 펑션들은 할수 없는데 클로즈가 할수 있는 이유, 클로즈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클로즈는 일회용 펑션이에요. 뭐라고 적을까요? 클로저즈 이퀄 원타임이라고 할까? 일회용 펑션. 펑션은 여러 번 쓰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펑션은 기본적으로 functions equal 이거는 다회용이요. 다회용. 여러 번 불러서 쓸수 있는입니다. 하나의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펑션은 여러 번 불러서 써. 여기서도 불러서 쓰고 저기서도 불러서 쓰고, 펑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기저기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할 때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가 펑션이에요. 펑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여러 차례 불러서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클로즈는 단한번 쓰고 말겠단 말입니다. 일회용 펑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클로즈가 인출되는 시점에 이때 넘버원의 값은 이 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뮤트든 아니든 상관없이 8이잖아요. 8. 그죠? 그런데 이 클로즈를 다시 불러서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이게 나중에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이 없죠. 이해되시나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펑션과 클로저의 차이점. 클로저는 일회용 펑션. 한 번 쓰고 마는 거예요. 이게 클로저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러스트가 매우 매우 뛰어난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로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클로저는 일회용 펑션이다. 그러므로 일회용 펑션이다. 그러므로 퓨어하면서도 퓨어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변수 이걸 다이나믹 베리어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외부 변수들을 펑션 내부에 그러니까 외부 변수들을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로 불러서 쓸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 러스트의 클로저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클로저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잘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닫아 놓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위에 게 살아 있었군요. 자, 이번에는 벡터예요. 벡터 8, 9, 10이 있고 다음에 이것을 my 벡터입니다. 얘에다가 get을 호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unlab or else라고 되어 있어요. unlab or else 얘가 뭐 하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예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그너처예요. 시그너처부터 먼저 한번 플러스 보죠. 그래서 이런 시그너처, 펑션 시그너처입니다. 이름 이렇고 얘가 받는 것이 F를 받는데 F가 FN1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T, 뭔가 T를 리턴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셀프 받고 F가 이 F타입이란 말입니다. F타입이고 그리고 T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뭔가 뭔가 어려 보이는데 뭐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뭐 어렵게 없냐니까 이 F가 T를 리턴한다. 그러니까 요만큼 요 부분만 떼서 볼게요. 요만큼만 떼서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F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한 겁니다. 이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니까 요런 타입이란 말입니다. FN1으로서 뭔가 전달을 받아서 T를 리턴하는 펑션이란 말이죠. 펑션인데 얘는 그냥 펑션이 아니라 클로저란 말이에요. 왜 클로저란 걸 알 수 있나요? 보시면은 FN1이란 말이 있죠. FN1이란 말이 close의 일종입니다. close는 FN과 FN mute와 FN1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종류의 close가 있는데 요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T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하는 FN1스 타입의 close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F. 그죠? 그러한 F를 argument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T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실제 사용되는 예를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해서 unwrap or else 예를 보겠습니다. K는 10입니다. K는 10이고 이걸 밑에다 적어 볼게요. 예제예요. 지금 제 VS 코드가 뭔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잘 안 먹히고 있네. 자, K는 10이고 sum for unwrap or else 돼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close를 넣습니다. 이 close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얘예요, 그죠? 얘가 이거랑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 첫 번째 argument는 self예요. 얘 첫 번째 argument. 그러니까 첫 번째 argument는 뭐죠? 이게 첫 번째 argument입니다. self, 그죠? 해서 이걸 받아서 여기에 sum에 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unwrap or else에서 뭔가를 받은 겁니다. 뭔가를 받아서 여기에 sum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얘를 리턴하는 거예요. 4를 리턴하죠. 그죠?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텅 비었단 말이죠. 텅 비었으면 얘를 실행합니다. 얘를 실행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k를 하는 거잖아요. k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외부에. 이 외부에 있는 k를 참조해서 2 곱하기 k에서 리턴하게 됩니다. 2 곱하기 k는 뭐예요 지금?
20이죠. 그러니까 20이 리턴 되는 거예요. 이 클로즈가 쓰이는 모습을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일회용 펑션입니다. 클로즈는. 그죠? 자, 거기에 위에 있는 요 unlabel l제곱 get은 또 뭔가 볼까요? get도 펑션 시그너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펑션 시그너처를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이번에 레퍼런스를 셀프를 레퍼런스로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셀프란 말이에요. 이 케이스에서 받는 거 마이 벡터를 레퍼런스로 받는단 말이죠. 레퍼런스로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얘는 얘가 돌고 난 뒤에도 그대로 살아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린트 마이 백 하더라도 동작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얘가 레퍼런스로 가져왔으니까 무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로 돼 있나요? 다음에 인덱스 i가 돼 있고 뭔지 모르지만 인덱스 i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적혀 놓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옵션을 리턴하죠. 옵션. 그죠? 그러니까 unlab or else는 뭘 받는단 말인가요? 이 셀프 옵션을 받는다는 거죠. 옵션. 이게 옵션이잖아. sum이나 none이나. 그렇죠? 그래서 get 2. 2번을 get 하는 거예요. 그럼 0, 1, 2 해서 10이 나오죠? 그러면은 얘는 뭘 리턴하냐 하니까 10을 리턴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2가 아니고 교재에서처럼 3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3이면 어떻게 되나요? 인덱스 0, 1, 2, 3이 없죠? 그럼 none이 될거 아니에요? none인 경우에는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죠? 이게 실행되면 어떻게 되죠? myBack에서 get0, 8을 가져오죠? 8에 isSum. 그러니까 이게 sum 8이 되든가 아니면 none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8이죠? sum 8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얘를 레퍼런스로 리턴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레퍼런스로 리턴하니까 얘는 살아있겠죠, 어쨌거나. 그죠?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은 결과적으로 요렇게 뭐 에러 떴네. 어디가 에러 떴습니까? 있고 그러네. 위에 이 부분이 살아있네.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이제 8이고 다음에 벡터 원래 그대로 살아있죠. 그죠? 이거 손상이 없잖아요. 만약 이게 무브 여기서 무브 되었다 그러면 얘는 뭔가가 사라져야 되겠죠. 근데 사라질 수가 없죠. 무브를 하려면은. 그러면 얘가 먼저 뮤트가 돼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클로즈는 외부에 있는 인바이러먼트,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얘가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예요. 얘 입장에서. 그죠? 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펑션과 다른 점입니다. 자, 예제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제, 간단한 예제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벡터이고 이걸 이트 했습니다. 이트 했으면 얘 뭐가 되는 거죠? 이트레이트 했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이트레이트 하면은 중간 단계 만들어지죠. 단계가 만들어지고 이 중간 단계를 맵에다 넣습니다. 맵 속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클로즈가 들어있어요. 클로즈가 넘버를 받죠. 이트레이션에서 하나씩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걸 선택한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중간 단계를 내놔요. 그죠? 또다시 중간 단계. 새로운 중간 단계. 맵은 중간 단계를 받아서 중간 단계를 내어 놓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트레이터를 받아서 이트레이터를 리턴해요. 그죠? 이트레이터가 중간 단계라고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이트레이터 공부를 했었죠. 이트레이터. 정확히 말하면 이트레이터 하고 이터 하고 이터러블 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이트레이터는 얘는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이고 이터는 이트레이터 트레이트를 뭐예요?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타입이고 이터 타입도 있었고 인투 이터 타입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터 뮤트 타입도 있었죠. 뮤트 타입. 얘들은 다 타입입니다. 이 타입들은 이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것입니다. 얘를 임플멘트하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되나요? 먼저 타입이란 걸 우리가 타입 아이템이라는 것을 지정했어야 됐고 다음에 next라고 하는 펑션을 임플멘트 했어야 되겠죠. 요두개
필수적으로. 그죠? 이터레이터 트레이터를 임플멘트한 타입들은 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앞으로 무수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맵도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트러블은 뭐예요? 이트러블은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수행한 이러한 타입들을 통칭해서 이트러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예요. 이 용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맵의 시그니처를 보시면 이런 시그니처가 돼 있어요. 그죠? 보니까 마찬가지 앱 밑에 where까지 해서 좀 길게 돼 있죠. 그래서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건 지우고 자,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맵은 B와 타입 B와 타입 F를 오래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이런 타입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지정해서. 그리고 이 F는 이 F 타입입니다. 이 F가 어떤 타입이냐니까 FM mute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죠? FM mute로서 argument는 self의 아이템을 받고 그런 다음에 B 타입을 리턴한다고 돼 있죠. 그죠? 이게 self 아이템이랑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모르는 건 제껴두세요. 근데 알 수 있는 것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self는 size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셀프 받는 것은 사이즈드 타입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이즈드와 언사이즈드의 차이점 얘기했었죠. 사이즈드와 언사이즈드. 예전에 김치찌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스택에 있는 거, 도마에 있는 것들은 다 사이즈입니다. 도마. 즉 스택에 있는 것들이고 얘들은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프리미티브 타입에 들어가는 것은 인티저라든가 뭐 플롯이라든가 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프리미티브 사이즈가 정해진 게 있는 겁니다. 언사이즈드는 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통. 그죠? 그러니까 힙에 들어가는 냉장실에 들어 있는 냉장실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힙이라고 했었죠. 힙이. 그죠? 그러니까 이 셀프 맵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이즈드 된 데이터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맵을 벡터를 바로 플러스 이게 다 제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요 두 가지.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셀프 아이템 이게 뭔지 이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겠으니까 일단 냅두고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먼저 일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게 맵입니다. 그럼 맵은 뭘 받느냐니까 사이즈들을 받는 거고 이 it라고 하는 거 얘가 사이즈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프린트에서 먼저 num100 해서 이터까지 해보죠. 자, 이렇게 출력해서 이건 일단 제껴놓고 실행하게 되면 뭔가 나올 거예요. 자, 이터 246 나왔죠. 그죠? 이터 246 얘가 누구한테 들어가냐니까 맵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맵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것이고 얘가 sizeD value란 말이에요. 얘는 unsizeD value입니다. 그죠? 얘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얘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고 고정됩니다. 246으로 끝이에요. 그죠? 걔가 맵으로 들어갑니다. 맵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에 2가 들어가고 다음에 두 번째에 4가 들어가고 다음에 6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맵까지 해보죠. 여기다가 맵에서 요만큼까지 넣겠습니다. 복사해서 넣죠.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 뭐가 나오냐니까 이게 나왔어요. 맵, 이터 모양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모양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터 246이었죠. 그 전에는 뭐였나요? 그 전에는 100246이었어요. 그죠? 100 246 이었고 그죠? 두 번째 얘가 이터 들어가서 이터 246이 되었고 이터 246이 맵에 들어가서 맵 이터 246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얘들 다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그리고 얘도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이게 우리가 처음 봤던 명사라고 했던 거였죠. 명사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명사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명사가 중간 단계를 거쳐서 명사가 튀어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사를 만들어내는 게이 클렉트입니다. 이 클렉트도 시그너처를 볼까요? 이런 식으로 처가 돼 있어요. 자, 시그너처 보시면은 from collect b 해서 b가 from iterator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타입을 리턴을 합니다. 클렉트라고 하는 게 프라미터레이트 이게 뭔지는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프라미터레이트의 셀프 아이템이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얘도 트레이트 타입이에요. 이만큼만 잘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 부분만 보죠. 그러면은 클렉터는 B 타입 셀프를 받아서 B를 리턴하는 겁니다. 얘 클렉트의 셀프가 되는 게 뭐죠? 이거예요. 이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가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명사가 지금 뭐예요? B입니다. 그죠? 첫 번째 명사 얘는 뭐였죠? 벡터였죠. 벡터. 이제 그림이 정확히 그려지나요? 명사가 중간 단계를 거쳐서 다른 명사가 되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최종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최종의 결과는 보시면은 얘입니다. 벡터예요. 그냥 처음과 마찬가지로 벡터가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더블 백.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벡터 i32. 그죠? 자, 그리고 컬렉터는 지네릭입니다. 지네릭이니까 내가 리턴하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지정해야 되겠죠. 이거 터보 PC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죠? 얘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이 명사의 종류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될거 아니에요. 얘가 벡터와 같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이 벡터, B가 벡터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 그게 터보 PC였어요. 터보 PC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여기 아규먼트에다가 벡터 타입 이렇게 받겠다. 벡터 i32를 받겠다. 이렇게 잠깐만 뭐가 어떻게 되나요? 왜 이렇게 떴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type annotation needed vector i32. 아, 그렇구나. 바로 되겠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줘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클로저는 러스트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참조해서 코드를 곰곰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질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그죠?